리사. 그녀는 밝고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노래와 춤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그럴 시간이 없어지게 됐죠. 그렇게 20대 후반이 된 리사는 취미를 즐길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 앨런 샤이백은 일이 없어 실업상태였기에 리사는 생계를 위해 투잡을 뛰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면 부부 사이가 마냥 좋지만은 않겠죠. 두 사람은 약간 문제를 겪고 있었지만 리사는 아이들이 있었기에 노력을 더 해보겠다고 엄마에게 이야기하곤 했답니다. 리사는 분명 이렇게 노력하며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는데 2012년 10월 29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말에 따르면 리사는 자신과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10월 29일 이날 앨런이 리사의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급히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흔적은 29일 집을 나가고 며칠 후 엄마 페기에게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그냥 떠나야 했어요. 연락 드릴게요. 사랑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 이런 뜬금없는 메일이 납득될 리 없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갑자기? 이런 메일만 남기고 사라진다고? 어느 부모나 다 그렇죠. 엄마 페기가 생각했던 딸의 모습과는 달랐고 말하는 표현이나 사용하는 단어들 역시 평상시 리사가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딸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페기는 딸 리사가 남편 앨런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몇 번 더 메일을 주고받았고 그때마다 페기는 의심을 했습니다. 메일에는 한 번도 엄마를 안심시켜줄 만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메일만 주고받을 때 전화가 걸려옵니다만 안타깝게도 페기는 잠자리에 들었던 상태로 이 전화를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리사가 남겨놓은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온전한 메시지라기보단 뚝뚝 끊기는 메시지였습니다. 난 괜찮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그가 돌아왔고 난 가야 해. 사랑해.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돌아왔다는 거야? 혼자가 아니야? 누가 잡고 있는 거야? 이 음성을 들은 페기는 혼란스러웠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론들을 생각해보았고 그녀와 남편이 살던 집도 수색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보기엔 보여지는 것들이 리사 스스로가 떠난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공개적으로 돌려졌고 정보를 받기 위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증거였던 음성 메시지는 조사한 결과 개인 번호로 앨런에게 4번, 페기에게 1번, 전화한 기록만 있는 전화기였습니다. 이상한 점은 앨런이 경찰에게 이 전화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그의 카드 내역을 조사하는데 더 수상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커다란 플라스틱 통, 고양이 배변모래, 표백제, 장갑, 시멘트, 양동이, 합판을 구매했습니다. 누가 봐도 구매 목록이 아, 어쩐지 그 형도? 싶은 것들 뿐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없죠. 리사. 리사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으론 그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그의 자백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찰이 택한 전술은 미스터 빅이라는 함정 수사 전술로 이것은 캐나다의 주요 수사 전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밀 경찰 같은 거라고 할까요?
경찰이 같은 동료인 척해서 신뢰적인 관계를 구축한 뒤 자백을 이끌어내는 전술입니다. 참 놀랍게도 이 전술은 앨런에게 통했습니다. 경찰들은 그와 관계를 만들었고 자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앨런은 리사가 함께 살던 집 지하에 그녀가 있다고 자백합니다. 또 그녀의 음성 메시지는 예전에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들을 합쳐서 만들었다는 건 역시 밝혀졌습니다. 자백을 받은 뒤 경찰은 집을 다시 수색하고 2014년 12월 6일 콘크리트 아래에서 그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앨런이 경찰에게 자백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또 수상쩍은 검색도 발견되는데 2012년 12월 그는 노트북으로 이런 검색을 합니다. 소금, 양, 콘크리트, 공기 부족, 곤충 활동 등등 여러 가지에 관련된 검색이었습니다. 2017년 4월 그는 2급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앨런은 선고 공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말을 말지. 두 가지 혐의로 7년을 받았다가 검찰이 판결을 반대하여 항소를 했고 3년이 추가됩니다. 여러 사건들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형량이 너무 짜다 싶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법 쪽의 사람이 아닌 일반인의 시선으로 봐서 그런 걸까요? 이런 형량을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역시 귀신보다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게다가 슬퍼하는 가족들 앞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도 아프고 슬프다 라고 말했답니다. 형량은 아쉽지만 그래도 사건이 밝혀져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의 자백이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분명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차가 필요하다는 말에 한달음에 남편에게 행했던 리사. 하지만 배신으로 돌려준 앨런 샤이백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